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호남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20대 남성이 구호조치 중 2차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 사고 운전자도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차량 뒷부분과 옆부분 역시 사고 당시에 참혹했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장성분기점 인근에서 SUV 차량과 14톤 화물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이 전도됐고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SUV 운전자를 돕기 위해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화물차 운전자와 함께 구호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경차 동승자인 20대 남성이 뒤에서 오던 21톤 화물 차량에 치여버린 겁니다. 동승자하고 운전자하고 친구인데 동승자분이 내리셔가지고 소렌토 쪽으로 가가지고 사고 수습하다가 견을 당하신 것이라고요. 아마 지금 그렇게 추정돼요. 지금. SUV 운전자와 경차 동승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60%로 고속도로 일반 사고 치사율보다 7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 머물거나 도로에 서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